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네, 저는 여기 무령왕릉과 왕릉왕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송산리 고북면 전시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 무령왕릉의 그 왕릉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공중 무령왕릉과 왕릉왕은 세계유산에 되었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많은 사람을 이곳에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덤의 습기나 이렇게 무덤의 손상이 심해서 배수 시설 공사 하다가 뭔가 딱딱한 물체가 사부에 닿여가지고 보니까 벽돌들이 나타나서 공사가 중지되었고요. 문화재청에 통해서 이렇게 다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기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치 모양이죠. 이곳이 이 무령왕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둥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참 대칭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출토품이 있습니다. 네, 금제강식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볼 수 있죠. 오늘날로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 텐데 그때 당시에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점 모양의 그런 부분도 세공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출토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청동 거울도 있고요, 뭐 허리띠 장식도 있고요, 뭐 등금 고리 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칼은 일종의 장식품이라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최고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 공주에 오면 무령왕의 흔적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사 공부도 하고 멋진 공주시의 경관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주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